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오늘은 결과로 보면 뭐 그다지 별로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고,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날도 있는 건데 오늘은, 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안 올랐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될 만큼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매일 오르다 보니까요. 3월 말쯤에는 우리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서 오늘은 3%밖에 안 빠졌습니다. 혹시 무슨 호재 있었습니까, 차장님? 이런 식으로 질문 드리기도 했었는데 참 끔찍하던 시기는 지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땠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도 굉장히 강하게 출발해서 2200을 훌쩍 넘겨서 출발해서 팍팍팍팍 밀렸거든요. 전강 후약.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고 오늘도 비슷했습니다.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은 분위기죠, 보통. 뭐 사실 오르긴 올랐어도 그런 게 분위기가 좋진 않죠. 분위기가 좋진 않고, 네, 뭐 거기다가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뭐 상승 종목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봐서는 별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다. 네, 뜨겁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습니까? 오늘도 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이게, 예, 이제 장 마치고 이제 시간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네, 장 끝나고서는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팔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00억 정도로 매도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시간으로 뭐 뭔가 좀 사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2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100억 순매도, 기관이 2,400억 순매도하면서 개인만 4,0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예. 코스닥은 외국인이 모처럼만 한 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한 100억 정도 샀고요. 예.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정도 순매도 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2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 수는 조금 더 적었고요. 360종목. 예. 그다음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460종목. 네. 소폭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적었습니다. 제가 지수를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코스피가 4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이, 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주요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면요.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초반에 삼성전자가 좋았었는데 뭐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수는 조금 더 적었고, FOMC를 앞두고 있거든요. 미국, 예, 그렇죠. 미국의 FOMC를 앞두고 약간 눈치 보는 모습이에요. FOMC에서는 어떤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금리 인하해라라고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시장 시장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금리 선물에 배팅하는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네, 점쳐졌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최근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고용 지표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랬죠. 고용 지표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엄청 잘 나오면서 금리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채 10년물이 지금 0.9%? 네. 막 그때까지 이제 막 급등을 하면서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이 좋아질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연준한테 기대하는 게, 뭐 지금 시장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거든요. 연준의 유동성. 네. 연준이 이제 돈을 많이 푸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웬만한 기업들 망하지 않을 거야. 네. 그리고 뭐 기업들이 망해도 연준이 돈을 계속 쏴줄 거야. 지금 하이힐드 채권에도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연준의 그 통화정책, 통화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호재 나오면 오히려 긴장하고, 그렇죠, 악재 나오면 마음 편하고, 네, 그런 시장 분위기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씀이네요. 그게 이제 기존까지는 악재가 많아가지고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서, 네, 연준이 이제 슈퍼맨 역할을 해줄 거야라는 거였는데 지금 호재가 요새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이다. 네. 시장 분위기는 그러면 FOMC 회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열심히 앞으로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도 우리 생각해볼 만합니다라는 그런 얘기 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파월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예. 마이너스 금리는 뭐 필요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연준이 총알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카드는 일단 그 일드캡이라고 하죠. 일드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기준금리 말고도 뭐 중기금리, 장기금리 이런 것도 연준이 컨트롤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 가지고 돈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 버리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자. 그렇죠. 예.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불편은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연준이 막겠다.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채권을 사서 가격을 떨어뜨릴 거고, 네. 가격을 올릴 거고, 예. 금리를 떨어뜨릴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채권을 풀어서 가격을 다시 올리겠다. 올려주겠다. 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 기대까지 하고 있으면 혹시 그런 얘기 안 하면 좀 실망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연준이 이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언제 도입할 것이냐,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찬성이 54%, 반대가 네. 46%. 박빙이긴 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군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상 시기는 아마 9월 FOMC에서 할 것이다라고 64%가 답변을 한 거 보면 네. 시장의 기대는 굉장히 높은 거고. 아마도 하기는 하겠죠. 이게 일본과 일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채금리가 네.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당연히 국채 발행한 정부는 이자 부담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장기금리도 좀 꺾어줘야죠. 사실 그렇죠. 장기금리는 미국의 모기지론하고도 연결도 있고 하니까 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럼 누가 꺾겠어요? 결국은 연준이 꺾겠죠. 네. 그러나 연준도 안 도와줄 듯 하다가 깜짝 선물 해주고 싶지. 거의 해줄 거잖아. 빨리 해준다고 얘기해. 연준도 이러면. 네, 연준도 가오가 있는데. 가오가 있는데. 네. 그러기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앞두고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아니 좀 관망 심리가 생기는 것 같다는 해석이네요. 그렇죠. 연준이 뭐 굉장히 폭탄, 굉장히 큰 선물을 가져오진 않나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우려감이 예.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연준이 할 거 다 하고 지금 남은 거 딱 그거 있으면 딱 그건데 마이너스 금리 하나 왼쪽 주머니 네, 오른쪽 네, 주머니에는 네. 일드 컵 컨트롤. 네, 네. 그저 그것도 없으면 이제 연준 주머니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외계인 불러다가 경기 좀 살려보겠습니다 아니면?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두 개 있는 거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까 빨리 꺼내놔 그러면 이거 참 알겠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네요. 네. 또 어떤 뉴스 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자꾸 북한이 말 바꾸기를 해서 어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전달해 드렸어요. 어제 장중에는 대북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북한이랑 연락이 안 돼. 남북연락사무소에 연락이 안 된다라는 이슈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예. 또 오후에는 정부에서 연락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김여정이 12시부터 모든 남북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폐기하겠다. 그리고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적으로 간주하겠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후에 또 통일부에서 연락을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이쪽 대북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뭐 안 좋았고 그렇군요. 이게 남북간이든 외교관이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좀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 전화 안 받으면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속보로 퍼지고 네. 전화 받으면 또 받는다고 또 퍼지고 네. 이러면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이게 외교라는 건 또 감출 건 감추고 또 물밑에서 할 건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프로님께서 더 잘 알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 더 잘 그 알려야 된다는 거. 그렇죠. 글쎄요. 뭐 그럴 필요도 있겠죠. 예. 다른 얘기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세계은행에서 경제 네. 성장률 이제 조정해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마이너스 5.2%가 나왔습니다. 올해 전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원래 1월 달에 전망치는 2.5%였는데 이거보다 7.7%포인트 낮췄고요. IMF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 마이너스 3%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거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뭐 이게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마이너스 8% 성장을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겠죠. 이야기를 이거 뭐 어떻게 퍼질지 앞으로 모르는 거니까요 정말 지금 이것도 오늘 뭐 김호란 교수님이 나오시지만 네. 오늘도 이게 또 코로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 게 있었습니다 지금 WHO에서 예.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전 세계 신규 확진자 보고를 했는데 네. 지금 표가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확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 상황이랑 미국 상황이 좀 우리가 좀 나아졌다라고 해서 예.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WHO의 발표에 따르면 8일이죠. 현지 시간이니까 어제 네. 13만 6천 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역대 하루에, 최고치. 하루에? 네. 전 세계에. 아, 이게 미국이랑 유럽은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더라도 네. 유럽이 좀 줄는다면서요? 네, 유럽이 숫자가. 좀 줄었고요. 미국은 약간 좀 유지되는 상황. 줄지는 않고. 네, 크게 줄지는 않고. 그러나 제3세계라고 불리는 이른바 우리가 언론이 별로 관심 안 가져 네. 안 갖는 네. 아프리카, 뭐 네. 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많이 퍼지고 있나 봐요. 뭐 이런데. 예. 뭐 이런 데에서 크게 퍼지는데 문제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많이 하지만 여기는 검사를 많이 안 하는 아프리카가 뭐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하는 족족 양성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여기다가 존스 호킨스 대 이 지금 말씀드린 건 WHO 통계고요. 예. 존스 호킨스 대 이쪽에서 통계를 계속 내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이란에서 2차 파동이 발생했다. 3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이란 확진자 수가요. 5월 달에 다시 3,574명. 예. 아, 5월 달에 다시 증가하면서 6월 5일 날 3,574명으로 2차 파동이 발생하고 있다. 예. 지금 5월 24일 날 라마단이 끝나면서 봉쇄를 풀었거든요, 이란은. 봉쇄 풀면서 네. 굉장히 큰 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따뜻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뭐 방역 체계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나라들도 꽤 있잖아요. 뭐 아예 집계조차도 잘 안 되는 네. 나라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조차도 확진자도 뭐 진단을 해야 확진을 하죠. 그렇죠. 그런 나라들도 많으니 참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WHO가 뭔가 좀 경고와 걱정을 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네. 한화 이야기가 오늘 있었나 봐요. 한화가 하룻밤 사이에 1조 원을 벌었다. 무슨 일을 했길래 1조 원을 벌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니콜라라고 하는 수소 트럭 만드는 네. 업체가 이번에 새로 상장됐는데 네. 그 회사에 알고 보니 한화가 네. 투자를 좀 했더라 그 말이죠. 네, 하나 종합학이랑 하나 에너지 네. 지분을 5천억씩 태웠습니다. 5천억씩 태서 500억씩 태웠겠죠. 500억 합하면 1,100억. 아,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면 아예 아니죠. 5천억 달러면 5천억. 우리 돈으로 500억씩 태워서 500억 한 1,100억 정도. 네, 네 맞습니다. 1,100억. 예, 합쳐서 네. 두 회사가 그래서, 합쳐서 투자한 거고.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헷갈렸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1억 달러. 1억 달러. 500억 달러. 맞아요. 각각 이제 5천만 달러씩 합해서 5천만, 1억 5천만 달러. 달러. 예. 왜 이렇게 어렵죠? 아. 평소에 안 쓰던 돈이니까 그렇죠. 네. 맨날 500원, 1,000원 이것만 쓰다. 그래서 지분을 6.13%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100억 투자를 했는데 어제 104% 오르면서 네. 이 지분 가치가 1조 9,600억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웃긴 거는 시간외로 더 올랐어요. 니콜라가 73달러, 104% 올라서 73달러에 끝났는데 니콜라의 주가가 네. 시간외로 예. 오르면서 81달러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2조가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네. 이 회사는 니콜라가 그 전기차 테슬라 있죠 전기차 네. 전기차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세운 테슬라 테슬라는 성이고 네. 니콜라 테슬라거든요 뭐가요 전기를 개발한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아 그 그래요? 테슬라 전기라는 걸 니콜라 테슬라라는 원래 에디슨이 직류를 네. 개발을 했고 이 테슬라가 교류 를 개발을 했는데 이과 같습니다. 제가 약간 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게 지은 거죠.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해서 니콜라가 그 과학자의 이름을 땄다는 네 거. 이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 1회 충전에 1920km 주행 가능한 수소 트럭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보쉬도 돈을 태웠고 한화도 태웠고 이렇게 해서 뭐 아직까지는 공장도 없다라고 해요. 여기가 공장도 없고 공장 이제 짓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수주는 해놨다면서요 또? 그렇죠. 뭐 10,000대를 지금 뭐 예약을 받아놨다라고 합니다. 10,000대를. 여기도 백사장 사진하고 자동차 설계도 하고 갖고 가서 수주했나 봐요.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러면서 이 한화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게 근데 한화 이제 지주회사 한화가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 투자한 회사인 한화종합화학과 한화에너지는 지주회사 한화는 아예 관계가 없는. 그렇죠. 지분을 보면 김승현 회장 가족들이 네. 다 갖고 있는 회사라면서요. 아 한화에너지는 예. H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데 예. 이 H솔루션은 김동관이 지분을 50%, 김동원이 25%, 김동선이 예. 25%. 삼형제가 나눠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니콜라가 잘 돼도 다 삼형제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왜 한화 지주회사는 왜 올랐어요? 뭐 어찌 됐든 간에 한화가 했다더라라고 하니까 시장은 굉장히 뭐 한화가 어려우면 이들이 또 돈을 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착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뭐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화가 거기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전력을 생산을 해서 니콜라의 수소 충전소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사업과 연관성도 네. 좀 그렇죠. 있겠죠. 예. 그리고 수소 충전소 운영권. 이건 종합화학이 가져간다.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분을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분 팔면 이런 거 다 날아가니까 네. 지분 뭐 팔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됐습니다.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중 내내 딴 일 하셨더라도 박 사장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또 마치 장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명료하게 요약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